제1회 노원 새마을금고배 한국볼링경영자협회 전국클럽대항 3인조 볼링대회 이제 4강전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해오름 대 노블레스 A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권호승, 신만호, 성동기 선수를 소개합니다. 예, 노블레스 선수들 이어서 해오름 선수들 순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팀 노블레스 A팀 소속의 서용원, 이성수, 김윤문 선수를 소개합니다. 해오름은 권호승, 신관우, 송동기, 노블레스는 서용원, 이성수, 김윤문 순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노블레스 A팀 이 대회에 정말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의 이 베테랑 노련미를 바탕으로 하는 팀들인데요. 네, 무려 100년. 예. 네. 서용원 선수부터 투구에 나서겠습니다. 서용원의 스트라이크로 출발합니다. 사용하는 라인을 한번 볼까요? 예, 약간 인사이드 쪽. 크, 정말 라인 변경 잘하네요. 노련하다는 표현이 정말 꼭 들어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오름의 권오승 선수입니다. 왼손 볼러고요. 8개의 핀을 쓰러뜨린 권오승. 그 노련하다는 그 뜻은 그렇게 큰 기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블레스 A팀을 한번 보면은 큰 미스가 거의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해오름이 노블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경기력이 필요합니다. 노블레스의 왼손 볼러죠. 이성수 선수입니다. 이성수 선수 스트라이크. 왼손 쪽이 좀 더 유리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 같은 핀 액션이에요. 이성수 선수가 저런 핀 액션이 안 나왔거든. 저런 핀 액션을 스프래시 플 액션 혹은 플러시 플 액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방울이 튀는 듯한 스트라이크 모션을 저런 핀 액션이 잘 안 나왔는데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해오름의 신관우 선수입니다. 신관우의 스트라이크.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주자들이 나란히 스트라이크를 성공시키는 장면입니다. 자, 누가 예. 많이 치냐보다는 누가 실수를 덜하냐 그게 승부의 관건인 것 같아요. 예, 오른손 볼러는 그렇게 됐습니다. 예. 또 지난 8강전의 히어로죠. 김윤문 선수의 첫 투구를 만나보시죠. 김윤문 선수는 스트라이크밖에 모릅니다. 오늘 대단하네요. 텐텐텐 출발입니다. 예. 이 기세를 어떻게 꺾죠? 와. 앞선 8강전에서 네 번의 투구 모두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던 김윤문 선수인데요. 4강전에서도 스트라이크 행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별명 하나 줘줘야 되겠어요. 김막이라고. 김윤문 선수는 일단 송동기 선수의 투구부터 만나보시죠. 송동기 스트라이크. 야, 노블레스에 김윤문이 있다면 해오름엔 송동기 선수가 있습니다. 아, 표현 진짜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 경기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예. 키 플레이어입니다. 키 플레이어. 보통 이 세 번째 주자들을 에이스를 배치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렇습니다. 예. 앵커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리드도 할 수 있고 다독여줄 수도 있고 라인도 잡아줄 수 있는 키플레이어를 앵커맨 역할을 지키는 거죠. 네. 헤우름의 권오승. 바깥쪽을 공략했는데요. 권오승 스트라이크. 예, 왼쪽이 점점 좋아지는 증거가 플러시 스트라이크도 나오지만은 저렇게 스위퍼 스트라이크도 나오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모션이 그 레인에 얼마나 많이 나오냐. 스트라이크 모션이 한 1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얇은 스트라이크 1번 모션, 제일 두꺼운 스트라이크를 한 12번 모션 하면은 지금 레인은 뭐 한 4, 5번뿐이 안 나와. 그런 레인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은 전 스트라이크 모션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레인이 되게 쉬워졌다는 얘기죠. 노블레스의 서용원, 서용원 스트라이크. 어떻게 이기죠? 경기 시작부터 4배가 연속해서 기록 중인 노블레스입니다. 이제 헤어룸도 연속 터키예요. 터키인데 첫 프레임에 8핀이 그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그렇죠. 헤어룸의 신관우 선수가 나설 차례입니다. 9개의 핀을 쓰러뜨린 신관우. 못 친 거 아니거든요. 못 친 거 그렇죠. 아닌데 워낙 노블레스의 기세가 강력합니다. 9개면 충분한데 노블레스가 스트라이크밖에 치지 않고 있거든요. 이성수 선수입니다. 노블레스. 이제 노블레스 선수들의 그 볼 모션을 보면 그 볼의 힘이 그 중간에서 잃지 않고 끝까지 가서 그 히팅하는 그런 모션들이거든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스트라이크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네. 서용원, 이성수, 김윤문, 서용원 그리고 이성수 5번 연속해서 스트라이크. 지금 이제 스트라이크 모션이 왼손이 3개의 스트라이크를 쳤는데 그 모션이 다 달라요. 한 번은 10개, 한 번은 약간 두껍게, 한 번은 알맞게. 근데 지금은 약간 엷은 거였거든요. 저럴 때 되면은 요 전 게임 같았으면 여지없이 7번 핀이 섰는데 지금 다 나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레인이 그만큼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헤오름의 송동기. 송동기도 스트라이크. 아, 고수. 헤오름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송동기가. 아, 이번에도 시원한 스트라이크. 노블레스는 지금 퍼펙트 기록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5 in a row입니다. 6 in a row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김윤문. 믿고 보는 앵커맨. 볼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예. 네. 김윤문 갑니다. 이번에도 결과는 여지없습니다. 스트라이크. 아마 결승전을 예상하고 지금 볼을 한번 바꿔본 것 같아요. 이럴 수가 있나요? 와. 발록의 볼링 앞에 그 누구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지없이 보여주네요. 예. 네. 발록이란 게 무엇인지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한껏 펼쳐 보이고 있는 양팀 선수들이고요. 노블레스 서용원 선수입니다. 7번, 10번 스플릿이 나면서 오늘 처음으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지 못한 노블레스입니다. 세븐 인 어 로우에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예.
회전을 보면은 약간 가벼운 회전, 이제 회전 중에서도 무거운 회전이 있고 가벼운 회전이 있거든. 그래서 헤비 롤, 라이트 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서용원 선수 롤이 약간 가벼운 롤이에요. 그랬을 때 기름을 조금만 백핸드에서 만나면 저런 현상이 좀 일어납니다. 예, 일단 스트라이크 행진이 멈췄고요. 권오승이 갑니다. 권오승의 스트라이크가 나오면서 두 팀의 간격 한 점 차. 아니 왼쪽이 아무리 쉬워졌다고 또 브루클린이 나오네요. 아니 왼손은 지금 100% 스트라이크입니다. 와, 노블레스의 스트라이크 행진에 감탄하고 있을 때 헤오름이 조금씩 따라붙었고 두 점 따라붙었죠? 예, 한 프레임에. 이제 한 점 차예요. 예. 자, 이성수 선수 중요한 투구에 나섭니다. 경기는 후반부로 접어들어 있는 상황. 이성수의 스트라이크! 왼손 볼러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포켓팅만 되면은 흔히 얘기한 잔핀들이 안 서요. 예. 예. 아, 그 전에 16강전에는 그렇게 많이 섰던 핀들이 하나도 안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투구인데요. 신관우. 신관우! 8개의 핀만이 넘어지고 맙니다. 석점 차의 간격이 생겼습니다. 아, 놓으면서 볼 모션을 보고 고개를 가우뚱. 예, 좀 이상해 간다. 볼이 먼저 반응한다. 그걸 느꼈을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카운터 펀치맨이 예. 등장했네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노블레스 A의 김윤문. 대단합니다.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김윤문 선수의 멋진 플레이. 가서 말려야 되겠는데요. 자, 현재 로블레스 A팀이 88점이거든요. 9프레임에. 예. 네, 10프레임까지 스트라이크를 치면 98점. 네. 100점에 가까운 점수가 와. 나오고 있어요. 평균 나이 60세 이상의 팀, 관록의 팀 노블레스가 가장 인상적인 경기력을 이번 대회에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300점으로 환산하면 278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헤오르맨 송동기가 있죠. 아, 헤오르맨 송동기 핀 하나를 남겨놓습니다. 처음으로 실패했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88대 84 넉점 앞선 가운데 마지막 프레임을 맞게 된 두 팀입니다. 노블레스의 넉점 리드. 7프레임째 노블레스에서 8핀을 쓰러뜨리면서 찬스를 한번 줬는데 그걸 못 살렸어요. 예. 마지막 주자는 역시 김윤문. 10프레임을 책임지겠습니다. 자신 있는 표정입니다. 노블레스 A의 김윤문 선수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김윤문! 8개만이 쓰러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승리가 결정이 됐죠? 예. 하지만 기분 좋게 자리로 돌아온 김윤문 선수였고요.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게 다음 경기를 대비해서 아, 저 라인을 쓰니까 저 정도 변했구나. 어, 이거 행운이에요. 확인을 한 거죠. 예, 만약에 예. 스트라이크를 쳤다. 그러면 다음 경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음 예. 경기엔 잘못될 수 있는 거죠. 헤오름 송동기가 마무리를 맞습니다. 네, 최종 스코어 96대 93. 노블레스 A가 헤오름을 꺾고 결승전 진출에 성공합니다. 아, 노블레스 A 결승 진출 정말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줬어요.